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되지 않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그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 선거 제도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걸 막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사무총장님의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다.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일관을 하시는데 직권조사가 있습니까? 선관위에? 저희들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직권을 합니다.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 관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지금 명태균 사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관련 그리고 그 당시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권 조사나 이런 선관위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고발을 하셨나요, 그대? 네. 고발이나 신고가 안 들어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예. 저 총장님. 네. 지난번 아까 그 이성시 의원님 말했는데 경기도 용인에 두 번을 갔습니다. 민생 토론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300만 개 일자리.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이모라는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후보가 이제 관련 내용에 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여당 후보의 공약과 일치를 하고 이런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정리를 했을 때는 네. 우리 저 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클러스터 조성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연 대해서 네. 네. 참여연에서 선관위 고발했죠? 네. 어떤 조치를 했나요? 아니, 그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그 현안 사업으로 특정 후보자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A모 씨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그때 당시에 그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이 같아서 단순히 그 당시에 이 공약 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조사도 그러니까 없이. 그냥 서울 경찰청으로 이제 넘기셨죠? 예,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조세 그 말씀이요. 전에 선거법 위반 사안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조사 기능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의 전문가고 네. 그런 선관위가 1차적 판단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특히 권력과 정부 와 관련돼서는 왜 이리 간대한지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김영선 그 당시 후보 그 후보 지역구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과 맞추면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약으로 특정 후보를 도렸다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고 여당이 질문하면 아니 단호하게 예, 답변하시면서 야당이 하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요건은 저희가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 절차는 거치는 지난번 선거 때 투표소에 대파를 네. 소지해서 네. 금지하셨죠? 네. 그때는 여전히 신속하게 그렇게 그때는 하시고 네 여전히 그 부분은 그때 네. 오셔서 항의 방문단으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은 한없이 관대하고 공손하고 저 그렇게 일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이나 의사표시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지금 같은 명태균, 김대남, 국정농단 같은 경우 이런 어려운 시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울분에 지금 토론을 합니다. 그럼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또 민주주의의 꽃이 선관위입니까? 선거를 형의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대통령과 여러 특정
특정 어떤 여당 후보들,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관권 선거 치닫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 역할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뭡니까? 명태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온 나라 국기문란 사태로 치닫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안이면 선관위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선관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전에 선제적으로 네. 이제 선거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권력에 입맞는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 때문에 조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총장님의 답변을 보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과 권능, 기대를 저버렸다 봅니다. 선거하고 정치 자금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인 선관위가 그 모든 판단을 수사기관에 넘겨버린다면 그게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가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조사 권한을 반납하는 게 상식일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만 하는 기능. 아까 모 의원의 답변에 그렇게 조사와 단속과 수사, 의뢰, 사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평상시 선거 문제만 집중됩니다. 조사를 함으로써 헌법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능과 책무로서 민주 정치 그리고 정치 시설을 보존해야죠. 지금 사전적 가정 판단하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조사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고발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선관위의 판단 자체를 수사기관이 재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유권적 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말하자면 저희의 그 판단과 다를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꾸로 선관위가 그러면 아예 조사권을 선관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사후에라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 기관을 특별사법 경찰권을 저희 기관한테 또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